신전 떡볶이 먹을까? 매콤하고 카레 향이 은은해. 맛있지. 오징어 튀김을 크게 한 입 먹었는데 튀김옷이 벗겨져서 너무 당황했지. 홍사운드. 맛있는데요? 와, 괜찮다. 이번에 오징어 튀김, 요게 되게 비싸더라고. 2,500원? 근데 하나에 2,500원 아닌 것 같고 세 개에 2,500원. 살이 튼실해서 좋아요. 어묵. 잡채말이. 저는 개인적으로 잡채말이를 제일 좋아합니다. 살짝 매콤한 고추향이 나는 잡채말이에요. 그래서 속이 어떻게 생겼냐면, 이렇게. 이거는 어플에서 주문할 때 치킨 윙이라고 써 있었거든요. 근데 10개에 2,000원이래요. 그래서 뭐야? 닭날개를 10개에 2,000원에 주는 거야? 그래서 뭐지 하고 시켰는데 이런 게 왔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맥너겟 작은 버전 그런 맛입니다. 만두. 안에 진짜 당면밖에 안 들어있는, 옛날에 막 이걸 막 그렇게 불렀는데 공갈만두라고. 할머니들이 이런 약간 고무대야 같은 데다가 튀김 막 이렇게 꽈배기랑 뭐 해서 했는데, 그때 이제 이거보다 큰 요만한 만두 안에 당면만 잔뜩 들어가 있는 그걸 튀겨서 막 팔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. 아이, 잠깐, 또 너무 정신없이 먹기만 했네. 일단 여기까지 먹자. 오징어 먹고 밥 먹어야지. 다음은 참치마요 덮밥입니다.
간장을 넣는 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되게 애매하다. 이게 그냥 먹어도 스팸 때문에 간이 맞거든요? 스팸이랑 같이 먹으면 짭조름한데 근데 밥이 약간 밍밍하니까 밥을 몇 숟가락 먹었으니까 조금만 넣어야지. 다음에는 참치마요랑 먹어야지. 지난번 입덕가이드 신전떡볶이 편에서 슈기님께 배운 4개 한 번에 먹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3개라니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